예, 안녕하세요. 9월 26일 새로운 날,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즐거움과 또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함께 모여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 위에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갈라디아서 2장, 에스겔 29장, 시편 78편 1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시편 78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이 78편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곧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 땅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과 또 택함을 받지 않은 이방, 이 백성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 다른 구분을 되어진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택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서? 바로 이 계명을 통하여서.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분하셨고,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오직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써 이 다른 백성, 곧 지금 이러한 백성과 또 이러한 백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백성들과 다른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구분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을 두신 것처럼 그 구분에 구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그들을 구분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계명을 통하여서. 곧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속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또 어느 정도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느 성품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은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78편에 나와 보면은 그 계명을 없이 여기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계명을 지키게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계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폐지를 하신 것이 아니라 계명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곧 계명을 완성시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 속성과 성품이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행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계명을 지켜야지, 지켜야지, 이것을 해야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모든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끊임없이 범하는 그 죄악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고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것, 곧 이미 선포되어 이미 있는 그 계명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또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러한 두 가지 삶의 갈림길로 만들어 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무슨 차이와 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아 놓으신다는 것이죠. 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의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명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천국으로 곧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과 은혜와 특징, 속성,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죄악들을 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